웃어가지고 앞니만 톡 귀엽게 내놓는 맞아, 게 맞아. 포인트 내기. 그래서 앞니만. 아! 야, 에이! 야, 아니! 야, 영철이가 더 잘하겠다, 야. 플러스 1. 공소개! 방송. 제가 미미야, 너 결혼 반지가 너무 많은데? 나 매니 남편이 있어. 많은 남편. 니네 할 얘기 끝내야지. 왜 왔어, 너희들? 오늘 거의 한 네 번째 나오지 않니? 뭘로 왔어, 너희들? 전학은 아니잖아, 그러면. 전학이요? 등교했다니까, 오랜만에. 아, 그냥 등교. 네. 아니, 그러니까 전학으로 왔으면 계속 등교를 해야지. 왜 등교를 안 해? 아니, 근데 삐져가지고 못 오겠더라고. 너네, 너네 우리 빼고 사이판 갔다 왔지? 아, 나. 야, 아, 니네 가자 했으면 갔을 거야? 야. 아, 같이 왔지. 사이판이 아니. 잠깐, 미미는 우리랑 같이 다녀온 것 같은데. 나 엄청 탔어. 나 진짜 탔어. 야, 상대적으로 옆에서 너무 하얗게 하고 나. 아니, 왜 지금. 아니, 저기. 아, 혜빈 표정이, 표정이 또 유난히 또 하얗다. 아니, 하얗네. 미미 바쁜 건 알겠는데. 어디 요즘 촬영을 해외로 다니는 거야? 해외로도 좀 다녀오고, 여행도 좀 그래, 나도 김 엄청 쉽게도 잘 타지? 잘 타고 태우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상승 자체가. 바다에서 노는 거 좋아. 근데 니네는 이거 할 얘기 많으니까. 세 번째, 자격증 취득 상황을 적어놨어요. 자격증? 그 친구들이 오랜 세월 함께 했기 때문에 자격증도 있는데 먼저 카피 자격증이라고. 카피추? 카피추는 뭐야 이게? 카피. 이거는 카피? 이거 딱 누구를 똑같이 이렇게 따라하는 건데 너가 아, 얘기해야지. 승희는 아. 뭐 서장훈 형 다 이거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내가 저런 적이 있냐? 지금도. 느낌. 비슷해. 지금 이웃음이야. 느낌. 그럼 어떤 자격증 또? 약간 이게 비공인 자격증이긴 하지만 우리 승희가 뭐든 다 잘하는 거 알지? 그렇지. 만능해도 되잖아. 그래서 근래에 승희가 짱구탕후루 해가지고 대박이 한 거 같아. 맞아. 아, 근데 야, 진짜 열번 봤어. 짱구 그게 뭐야? 짱구 해장. 짱구 마라탕 보다 짱구 탕후루는 한번 보여줘. 예쁜 여자였다. 예쁜 여자였다. 그럼 제가 준비 밤을 땡땡 그럼 제가 준비 밤을 땡땡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너무 잘한다. 톤을 너무 잘 잡는다. 승희, 혹시 저 우리 강호동의 설렁탕 우리 설렁탕 800만 뷰 나왔어. 보고 싶다. 원곡을 그 탕후루라는 노래를 모르고 그냥 아예 모르고 아예 모르고 동생 설렁탕 짜증스럽게 찍지 마라. 선배님, 한 곡 사주세요. 동생! 내 마음에 설렁탕탕탕 우려 잘 먹었습니다. 아니 그럼 짱구 말고 또 아니 유리 뭐야? 뭐 흔히야 너네 그렇게 돼서 어떡하니? 남자애가 배포가 높아야지. 여기서 나이 차이라는 게 우리의 유리하면 차현옥 누나 쿨의 우리 현옥이 누나 바로 떠오르는데 쿨 유리 그래 그러면 이해하기 쉽도록 근데 그때 우리 미미도 와가지고 그때 맹구 우리 삼촌이 했는데 끝내줬잖아 맞아 하늘에 쓴 눈이 내려오고 누구지 모르는 거 맞아 누구지 모르는 거 정확히 들어본 거 하다가 딱 듣고 캐치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이 톤도 톤인데 표정이 기가 막혀 표정이 보고 싶지 표정인데 시선 체리를 잘해 시선 체리를 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 진짜 내릴 것 같아 미미 쓸 올림이 더 좋아 진짜 근데 뭐 하나도 개발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미미야 아 나는 요즘에 이렇게 개발은 아니고 수지 선배님의 악리 플러팅이 워낙에 유행했잖아 약간 토끼 그 매력이잖아 수지 토끼 매력 그래서 이렇게 웃어가지고 앞니만 톡 귀엽게 내놓는 게 포인트 내기 다 같이 해보고 싶어서 진짜 플러팅 당했는지 한번 봐줘 궁금해 일단 웃어야 돼 그래서 앞니만 그래서 앞니만 그래서 앞니만 아! 야, 에이! 야, 아니! 이거 말할 거 아니야, 지금? 야, 영철이가 더 잘하겠다, 야. 플러팅, 여기 다 같이 해보고 싶어. 야, 미미야. 이거는 경훈이가 좀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경훈이한테 배우자. 경훈이한테 배우자.
이거 하면 매력적인 거야? 어, 플러팅 어떻게 했어? 플러팅이래. 보도개 씨. 너 되게 방금 이병헌 형 흉내내는 송진우 같았어. 한번 다시 해봐. 여기 달았다. 잘한다. 자, 고동이 형은 여기 볼에 묻혀가지고 이거 안 보여. 자, 다음은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여기에 이제 클래식 피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클래식 뭐 따로 클래식은 의미 있는 거야 뭐야? 근데 이거를 바로 읽어야지. 뭐라고? 클래식 어렵잖아. 그래 클래식 바이다. 바이다. 클래식 어디서? 클래식 바이다.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클래식 바이드. 클래식 바이드라고 우리 이번 타이틀곡 제목. 아. 클래식 바이드. 좀 어렵고. 와, 근데 클래식을 안 좋아하나? 무슨 뜻이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 기밀해. 어 역시 영철이 기밀해. 높디. 이 노래는 살짝 오마이걸이 이제 밝은 분위기도 있고 몽환의 분위기도 있는데 그치. 이번에 어떤 분위기로 나올까 많은 회의 끝에 몽환 아련의 베이스로 한 그치만 에너지가 있고 밝은 미로의 곡으로 클래식 바이브라는 곡으로 나왔습니다. 훔칠 수가 있나? 몽환 아련의 밝고 언니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멍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넘친다고? 성기 어떻게 되는 거야? 멍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넘치면 아, 메시지가 밝은 거지. 어? 그냥 포장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면 돼. 아 포장을? 포장을 잘한 거야? 보면은 다양한 매력이 또 들어가 있는데 단 하나 없는 게 있어. 섹시가 없어. 맞아. 늘 섹시 밀었었잖아. 이거 컨셉이 섹시야. 이럴 땐 언니는 엉덩이가 문제야. 알 사람들은 다 알 거야. 내가 섹시한 거를. 아 섹시라서. 아 섹시라서. 근데 포기했어. 포기할 것도 없어. 이게 요즘 섹시 거기 포기할 것도 없었어 사실. 원래 섹시가 없었어. 괜찮아. 근데 이거 빨갛게 했는데. 클래시파이드 우리가 또 뮤직비디오로 찍을 때 약간 인형인 듯? 약간 이렇게 좀 초점 없는 그런 연기를 조금 했었어야 돼. 언니가 또 인형인데 섹시를 못 버리는 거지. 그렇게 막 다 같이 모여서 어? 어? 약간 이런 게 있는 혼자. 혼자. 이래야 되는데. 나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개숨치래. 내가 언제 그렇게 눈을 그렇게 떨었니? 보여드려봐. 한번 보여줘봐. 어, 그 우리가 몽환적인지 섹시한지 봐줄게. 근데 진짜로 반할 수도 있는데 어떡해? 한번 해봐. 해볼게요. 누가 반한다고? 반할 수도 있어. 조심해라, 너들. 정훈이 조심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세신랑 조심해라. 차려라. 다들 잡아라. 나간다, 섹시 나간다. 나간다. 셋, 둘, 셋, 넷. 좋은 것만 기억해줘 나의 소중한 나. 긴장 안 하겠다. 슬로우 걸렸어. 이거야. 아 잘한다. 너무 오래 보니까 살짝 무섭다. 마지막에 너무 계속 오래 보니까 살짝 무서웠어. 살짝 무서워. 나 어때? 느낌 살짝 있네, 이렇게 마지막에. 원래 그럼 정석 표정은 어떤 거였는데, 여러분? 혹시 잘할 거 아니야? 너 해봐라,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표정이 몽환. 그래, 몽환? 몽환을 좀 보여줘. 언니가 한 거 나의 소중한. 어디 볼까? 나의 소중한. 우리 막 영철이 널 보고 할게. 어머. 영철이 널 보고 할게. 표정이 안 나올 텐데. 진짜 별나다. 나의 소중한 영나.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고 생각해. 지그시. 아, 민영 같은 느낌이야. 이 느낌이네. 딱 조개 딱 정석이구나. 나랑 똑같지 않아, 방금? 아니, 보니까. 유아는 뭔가 그 초점이 살짝 없는 듯한 그 인형의 느낌이 있는데 효정이는 나를 바라봐줘. 이 느낌이 있어. 아, 미미가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제일 지금 걱정은 효정이보다 더 걱정은 미미가. 그러면 사실 미미가 섹시파잖아. 지금 몽환이. 아, 그래도 약간 조금 쎄 보인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몽환하면 약간 누구 잡아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 아련하게 하는 거. 아련. 이야기 한번 보자. 그래서 안무가 나의 소중한 나. 약간 저기 어디 지금 서울에
형한테 안무가 이거야? 맞아. 맞아. 근데 우리가 이름을 못 정했, 못 정했는데 유한테 응. 숙제를 했잖아, 쌤이. 우리가 지어줄게, 이름은 장명 잘해. 어, 아, 그러면 도와줄 테니까 지어줄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좋다. 어. 그러면 우리가 약간 그네타는 안무가 있거든? 아, 그네 한번 보고 좀. 그네면 뭐 춘향이 챌린지. 아니야? 어, 이거 진짜. 춘향이 어, 춘향이 가자. 남원 챌린지 뭐 이런 거. 어, 노래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아, 그래. 어, 좋지. 이번에 되게 합을 맞추는 게 많아. 일단 그네 한 번 먼저 보여줄게요. 그네. 네. 자, 음악 주세요. 아, 음악이라고. 아, 노래 이렇게 끌어주는 거? 네. 이게 그네 안무. 그게 그네 안무야. 야, 이거를 근데 너무 힘들겠는데? 어떻게 따라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못 걸었어. 누가 힘든 거야? 타는 사람이 힘든 거야? 아니면 타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버텨야 돼. 여기까지 버틴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돼서. 아, 진짜? 챌린지라는 거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챌린지인데 신동 이런 사람 못 하잖아, 그러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신동을 태워준다고? 진짜로? 내가 말도 안 돼. 자, 준비 시작. 자, 너네 결혼식에 오면은 신랑 입장 딱. 입장 챌린지. 신랑 입장 야, 난 대신 가벼운 거. 짠다. 네가 내가 줄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교수님 왜 저거 하고 싶은 거야? 자, 여러분들 박수를 짱 때리시고요. 오늘의 신랑 입장. 오늘 신랑의 입장이 신부가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한 이유로. 아니, 그 비행기 다 예약해놨는데. 미안해요. 못하겠어요. 생각해봤더니. 시간 잘 나왔다. 근데 좀 안무가 좀 무용 같다. 이번에 엘레강스함이 포인트야. 우아함과 엘레강스함. 클로저 이런 맞아.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나는 알아. 정답. 모르겠는데. 이거 아까 정답을 얘기했어. 모르겠는데. 너가 좋아하는 과일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져. 그러니까 너가. 내가 뭐가 내. 아까 너가 얘기했잖아. 중요한 사서 먹는 거. 아직 문제 다 낸 거 아니지? 끝까지 문제를 안 냈어.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정말로. 낼게.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할 때마다 혼이 나기도 해. 어떤 습관일까? 에이, 정답! 그만해, 지금. 정답! 아린이가 콧물이 쌓이면 이쪽 한쪽 코를 막아볼게. 방해들 많죠. 맞아? 아니야. 내 얼굴을 무대에서 했는데 너를 뭐라 맞추려고 했지? 아니야!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지 나오는 아, 정답! 나 지난번에 짱이었는데 겪은 것 같아. 웃거나 그럴 때 옆에 사람을 겁나 때려. 근데 아니야. 근데 때리는 건 일반적이니까. 근데 아니 안 웃긴데 그냥 날 막. 때리는 걸 넘어서 울어. 웃기면 막 울어. 웃기면 막 안 하고 물면 막 이래. 아니면 박수 치면서 침 뱉어. 저기
근데 지금 너무 날 놀란 게 미미 아니야. 앙 물어 그랬는데 갑자기 미미가 팔을 갖다 대. 팔을 왜 갖다 대? 속옷만 하라고. 오락실에서 잘 배우라고. 묘사를 하라는 거 뭐예요? 묘사를. 아니 그래서 내가 미미야 부럽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웃는다 오늘. 기대된다 오늘. 계속 두들기는데 기대된다 오늘. 옆 사람의 냄새를 맡는 습관이 있어. 어? 아! 냄새 맡는 걸 좋아하기도 해. 근데 지금 내가 내는 거는 아니야. 정답은? 정답이 나왔어? 맞아. 사실은 정답이 나왔었어. 어? 진짜로? 뭐야? 왜 저래? 침뱉어? 물어? 그 내가 어디를 물어? 아, 어디를 무냐고? 아니, 무는 거 잠깐 미안한데. 귀를 물어. 아니, 이 정도면 정답이잖아. 무는 거를 맞췄으면. 그 어디야? 팔뚝. 아, 진짜 문다고? 어. 팔뚝 아니야. 근데 아, 맞죠? 우린 알아. 아, 우리 안 맞죠? 아니, 우리 안 맞죠. 우리 멤버들은 다 다리, 허벅지. 허벅지? 아니. 허벅지 종이 아니야? 목덜미. 목덜미? 머리, 머리카락. 자, 손! 야, 손이야. 정답. 어, 정말 너무 힘들다. 야, 뭐 무는 부위까지 맞으라고. 아니, 근데 손을 왜 그래? 그래, 위생적이지 않아, 손은. 아, 그게 내가 어릴 때 이제 엄마한테 갖고 있던 습관인데 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잘 때 손을 막 물었었어. 꼬집거나. 근데 이제 내가 서울 올라오고 나서 엄마랑 같이 못 자니까 멤버들한테 그 습관이 가게 된 거야. 아이고, 그러네. 그래서 멤버들 손을 물거나 아니면 어깨를 막 맞아. 어쩐지 유아 여기에 이빨 자국이 계속 나 있길래 나 그래서 계속 물 이게 뭔가 그래. 있는데. 진짜 자주 그래. 그 나는 왜 안 물어? 잘 때 무는 게 아니야. 아니, 난 무는 거지. 너 손을 안 씻는 거 아니야? 아닌가. 사람을 가리나 봐. 아, 이때 언제야? 아, 유빈이다. 데뷔 첫 때 나를 좀 많이 물어. 야, 생각보다 세게 물어. 야, 아프겠다. 아, 그니까. 피가 나는데요? 아린이 물어보살 나가면 되겠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아, 물어보살 나가면 돼. 주로 누구 물어? 어떤 멤버? 주로 물리는 멤버가 한 두 명 정도 있는데 미미, 유빈 이렇게 맞아, 맞아. 깨끗한가 보다. 아니면 성격이 둘이 제일 좋든가. 그럼 미미는 유빈이랑 물리면 어떻게? 좋지, 귀엽지. 어? 어, 그래? 아파도 참아야 돼. 더 물어. 어, 귀여워서 막내 사람. 어, 귀여운데. 그 장훈이가 물면? 어, 뭐? 바로 미미가 아무리 재밌어도 이렇게 울거나 이렇게. 근데 유빈이 좀 아팠던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연습생 때부터 되게 꼬집힘도 많이 당하고 물림도 되게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약간 그게 아링의 애정 표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귀여워. 요즘에 잘 안 물더라고. 아, 내 애정 표현이 좀 섭섭하겠다. 그래. 섭섭하겠다. 좀 서운해. 정이 많아서 그래. 애정이 많네. 미미미. 아, 멤버들은 약간 빨리 눈치를 채더라도 살짝 오케이. 살짝 달아주시고. 나는 아침마다 아주 큰 고충을 겪고 있어. 아이고. 그게 뭘까? 아이고. 아, 힘들다 힘들어 현대 사회. 변비. 막 급기는 전에. 미미야 막 급. 저도 변비요. 아, 변비 아니야? 변비면 너무 쉬우니까 냄새가 너무 심한 거야. 아. 항상 좀 묵혀도. 깨끗한 똥은 여기 명언이잖아. 깨끗한 똥은 없어. 명언이다 명언. 아침마다 자기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잠기잖아. 어. 아침마다 지나치게 맹구 선배가 되는 거야. 아침마다 자기가 아니고. 어우 비가 와. 정말 정말 못한다. 어쩜 이렇게 못해. 오늘 왜 이렇게 신난 거야? 눈이 눈이 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와 괜찮네. 오늘 하는데 비가 와. 호동이 땡이. 아침마다 고충? 아침에 디폴트로 좀 기본으로 좀 힘들긴 한데 아침에 유독 굉장히 거 유식한 디폴트. 내가 첫 번째 힌트를 줄게. 네. 신체적 변화야. 신체적 변화? 지금 이미 보이는 부위. 아, 이거 나는 경험한 적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얘긴데 미미가 열이 많아서 좀 찬데서 자서 매일 입이 돌아가 있어. 실제로 입이 돌아간 적이 있어. 매일 아침마다 돌아간다고 그러면? 내리고. 아침마다 분침마다. 열이 많긴 한데 아니야. 어. 정답, 정답. 딱 보니까 왠지 입술이 더 부을 것 같아. 어. 부을 것 같아. 어. 입술이 부어서
부어서 안젤리나 조리처럼 윗입술이 너무 부어서 숨을 못 쉬어 이렇게 코랑 붙어가지고 그때는... 아닌데 입술은 맞아 입술 맞아? 입술은 맞아 근데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입술이 잘 안 다물어지는 경우도 있어 어? 입, 정답! 입술이 그 이, 네 잇몸에 붙어서 안 내려와 아 민산들! 아, 이거... 민산들! 이게 입술이 입술이 다 말려 들어가서 어떻게 돼? 이만 나왔어 입술이 다 말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 약간 이런 상황 때문에 아침에 나만 고충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살짝 고충을 느껴 아, 입술이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발음이 더 안 된다 정답! 정답! 여섯 명 중에 네 명 맞췄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려서 계속 이렇게 말린다 그랬지.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해로 말리는 것 같아. 이게 이때 이제네. 네, 그래서 발음이 너무 안 돼서 아침에 의사소통이 안 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되냐. 아침에 잇몸이 좀 부어. 아. 거기에 붓는 게 맞아. 잇몸이 부어서 잇몸 밀당녀처럼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잇몸 밀당녀. 야, 잇몸 밀당녀는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잇몸 밀당남 있잖아, 저기. 네, 영철이 보면 굉장히 정겨워. 우리 아프지. 공감되지. 나도 입 벌리고 자거든. 아, 재밌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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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